쪽에서 키퍼 나왔는데요. 정상규 크로스. 어! 들어갔나요? 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흥 시민의 정상규 키퍼가 나온 틈을 타서 빈 골 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아, 이게 궤적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골입니다. 키퍼가 나온 틈을 타서, 아, 이건 노린 것 같은데요. 정상규 선수의 센스 돋보였습니다. 저도 속이고 카메라도 속였던 정상규의 선제골. 1대0 시흥시민축구단이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정상규의 셀레브레이션까지. 빈골문을 보고 수비 숫자 많지 않고요. 왼쪽 다시 한번 정상규. 자, 내줬고 슈팅 들어갑니다. 시흥시민의 추가골. 추가골의 주인공은 캡틴 송민우였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지금도 왼쪽에 공간이 나면서, 자, 정상규가 힐끗힐끗 보면서 가볍게 내줬고 왼발슛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송민우의 침투 슈팅까지 박준혁 골키퍼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밟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기회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오른쪽 받고 오른쪽 접고 왼발 슛! 오! 천입니다. 다시 한번 헤딩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곧바로 따라가는 득점 윤찬우리 기록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홈팀 천안시 축구단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볼 투입이 됐고 결국 마무리는 윤찬우리 해냅니다. 예, 오른쪽에서 한번 접고 이슛 시도 골키퍼가 퍼 올렸는데요. 헤딩 이후에 윤찬우에게 떨어졌고 침착한 가마차기. 이 슛은 막아냈지만 이후 헤딩 그리고 윤찬우의 가마차기는 막지 못했던 김덕수. 곧바로 따라가면서 더욱더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천안시 이제 한 점차. 이재승과 신영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골! 이재승이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아, 이재승 선수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골! 이재승이 선제 득점을 기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이재승이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아, 이재승 선수 이거 프리킥. 이번 시즌 들어간 프리킥 중에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재승 선수가 허를 찔렀습니다. 저거리에서 저렇게 과감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박요한 빠르게 붙여줍니다. 박태웅! 아! 골! 박태웅의 자책골이 나옵니다.
아, 지금 박태용 선수가 이제 막으려다가 사실 이게 골. 박요한 빠르게 붙여줍니다. 네. 박사 골! 박태용의 자책골이 나옵니다. 아, 지금 박태용 선수가 이제 막. 자, 여기에서 네. 이 박태용 선수도 어쩔 수 없었겠죠. 네, 이제 방찬준 선수의 뭐 키를 넘어서 넘어오는 공이 이 공이 안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목이 되겠고요. 네, 이 짧은 순간에 뭔가 많은 걸 해내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낮게 갑니다. 헤더 뒤쪽 떨어집니다. 다시 한 슛! 골! 전반 막판 득점을 기록합니다. 김규환. 아, 네, 김규환 선수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온 김규환 선수가 이번에는 굉장히 침착하게 골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전체적인 전반전 흐름을 대전이 가져갔고 결국에는 전반전 막판 김규환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뒤쪽으로 넘겨주는 헤딩도 굉장히 좋았고 김규환 선수가 뭐 집중력 있게 뭐 공을 보고 깔끔하게 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환호하는 모습의 김규환, 정말 이 날카로운 다시 한번 앞쪽 투입 황건영. 네. 잡았습니다. 황건영 슛! 골! 황건영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네, 황건영 선수가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저 선수가 또 유연한 그런 조금 동작으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김기화 감독의 이 투입 적중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교체술 완벽하게 적중했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이 순간적으로 오프사이드가 아닌가 하고 멈췄어요. 네. 자, 여기에서 한 번에 투입이 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침착하게 받아내면서 슈팅까지. 네, 지금 아웃프런트 쪽으로 정확하게 골문 구석으로 공을 차 넣었습니다. 한건영이 주고 황건혁이 막.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화면상으로는 이 확인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화면상 정현식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뚫렸습니다. 황건영 다시 한번 황건영 꺾어줍니다. 아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공 살아있는데요. 제 네, 지금은 찍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민우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PK를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황건혁 선수가 또 이번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신영준은 지나쳤지만 이민우 선수. 네, 이번에는 네 이민우 선수와 골키퍼의 충돌을 보고 지금 주심이 정성욱과 신영준의 맞대결입니다. 네, 정성욱 선수 오늘 리그 첫 출전인데 과연 신영준 갑니다. 신영준 슛! 아! 신영준이 다시 한번 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신영준 선수 방금은 그렇게 강하게 차지 않고 골문 구석으로 바라보고 깔끔하게 차 넣는 그런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황건혁 선수가 역시나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한번 주춤하더니 네, 골키퍼 움직임 없는 거 보고 구석으로 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신영준, 이민우 선수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강화하겠다 그런 교체입니다. 이재승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헤딩! 골! 노동관이 격차를 벌려나갑니다. 네, 오늘 수비 진영에서 뭐 좋은 모습 보였던 노동건 선수, 코너킥 상황에서 지금 막판에 헤딩골까지. 이 선수도 오늘 굉장히 활약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승 선수는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네, 깔끔한 헤딩 슈팅. 굉장히 깔끔하고 지금 손가락 1 지금 펼쳐 보이면서 나 한 골 넣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건 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리그 11라운드에서 기록합니다. 네, 다른 결과를 보여주겠다.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온 부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전달이 되면서 오른쪽 측면에 많은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왼발 크로스 헤딩! 슛! 결국에는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4-4. 네, 지금 막
이 추가 시간이 2분도 남기 전에 일단은 추격골, 한 골 추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환 선수는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규환 선수 지금 수비수로서 두 골이나 기록했거든요. 이 선수가 오늘 활약,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땐 활약 괜찮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추가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전방으로 붙여줬고요.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뒤쪽 앞으로 이어지는 패스, 공을 잡아냈습니다. 옆으로 연결, 왼발 슛 들어갑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극장골이 터집니다. 양주 시민축구단 등번호 13번 임창석의 골이 터집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나온 임창석의 골! 오늘 경기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골이 터졌습니다. 임창석! 자, 왼쪽으로 빠르게 이어졌던 패스고요. 아크 정면에서 심재훈이 옆으로 내줬고, 임창석 쇄도하다 왼발 슈팅!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해주신 것처럼 초반에 이 두 팀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전종호 왼쪽 측면 돌아 나옵니다. 주한성. 주한성 접어두고 왼발 크로스 날카롭게 헤더! 골! 결국에는 마르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김해시청 마치 지금 경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앞만 보고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확한 크로스를 배달을 했고, 네, 마르코 선수가 또 세리머니까지 또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마르코 선수가 시즌 4호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되는데 둘 다 머리로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역시나 정말 이 강력한 헤더를 또 갖고 있는 마르코 선수인데, 네, 두 경기 연속 헤더 기록을 가져갑니다. 네,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지금 주한성 선수가 여기서 오른발로 올린 척하고 왼발로 크로스 각을 만들었고요. 마르코 선수가 수비 뒤를 뒷공간으로 빠져들면서 완벽하게 헤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김해시청 축구단, 오늘 네, 경기 11라운드에서도 그 기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원정에서 선취점을 뽑아내면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네, 세레머니를 가져갔었 네, 노상민 선수의 헤더였습니다만 자, 박스 안쪽! 골!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네, 저희가 지금 리플레이를 보고 있는 장면에서 골이 만들어졌는데, 네, 김은옥 선수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로 낙점이 됐던 김은옥 선수가 윤균상 감독 부름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옥 선수가 오늘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상대 실수를 틈타서 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봐야겠는데요. 네. 아, 여기서 패스 미스가 있었고, 네, 사이 절묘하게 빼줬고요. 네. 네, 골키퍼를 제쳐내면서 또 몸싸움을 이겨내고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김은옥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올 시즌 첫 번째 리그 득점이 주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수들은 네, 또 어필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네, 파울이 아니냐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장면도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주한성 선수가 계속해서 이 부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는 장면이고, 김해시청 축구단 벤치 쪽에서도 부심에게 어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심의 깃발 그 오프사이드 관련인가요? 지금 네, 여기에서 지금 네, 공이 일단 나가서 나가지 않았다고. 나가지 않아서 그대로 인플레이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공이 끊겼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장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 일단은 득점으로 인정은 됐고, 다시 한번 중원에서 김해의 공격 짧은 패스로 이어갑니다. 주한성 돌파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때려줘! 슛! 골! 천종호가
아쉬움을 달래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좀 전에 심판 판정에 항의하면서 경고카드를 받았던 전정호 선수가 네, 그런 아쉬움을 완벽히 털어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전정호 선수가 이렇게 또 득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마수거리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그 전에 주한성 선수의 굉장히 좋은 킬러 패스가 있었고요. 수비 배후로 돌아가는 전정호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네, 보시면 네, 정확히 뒷공간 찔러주죠. 네,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여유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포스트를 보고 정확히 찔러 넣어버렸네요. 네, 주한성 선수가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네, 지금은 너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도 손수를 기대해 볼 만한 요소인 것임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용주 헤더. 헤더 공방전 이어집니다. 김혜가 따냈습니다. 슛! 골!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전정호. 네, 지금 하프발리 터닝슛 아니었나요? 네. 굉장히 사실 슈팅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였는데 네, 여기서 돌아서면서 곧장 때려버리네요. 자,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득점은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K3 리그 시즌을 통틀어도 굉장히 계속해서 회자될 만한 득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잡고 돌아서면서 오른발로 그대로 네, 곧장 결대로 때렸는데 이게 골대를 통렬하게 골망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렇습니다. 빨랫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전정호 선수 아, 이렇게 되면 아까 팬이 댓글로 축구공을 두 개를 네. 오른쪽 공간 태클을 가볍게 피해냈습니다. 뛰어가는 홍승현 네, 빠르게 올라갑니다. 원래 공격 숫자 5명입니다. 홍승현 선수가 또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빠른 타이밍에 골! 또 한 번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4대 마르코가 마지막에 건드린 것 같죠? 네. 자, 마르코 선수의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마르코 선수가 득점을 했다면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만들게 됩니다. 전정호 선수와 함께 마르코 선수도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울산시민축구단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네. 김해가 곧바로 역습을 가져갔거든요. 네, 홍승현 원래 센터백인 홍승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균열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네. 수비 클리어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클리어링이 실패했고 마르코 선수 발에 맞았는 오른쪽에서 장백규의 오른발 감아줍니다. 자, 헤더 클리어링 안쪽에서 정말로 김동규 네. 다시 한 번! 동천시민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자, 지금도 김영준입니다. 역시 최근 득점 감각이 굉장히 좋았던 김영준인데 이번 이 찬스 한번 있었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마무리 지어줍니다. 네, 스코어 1대0 부천시민축구단이 앞서갑니다. 김영준 선수 세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자 득점 순위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무래도 이 오늘 경기에서 창원시청이 물론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전반전 후반부터 이렇게 기회를 내줬고 결국 세트피스였거든요.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기회에서도 역시 이 세트피스에서 또 실수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장백규의 코너킥이 날카로웠고 박스 안쪽에서의 김동률의 투지 그리고 이후에 김영준의 오늘 경기 앞서고 있는 것은 포천이 되겠습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창원시청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창원시청은 교체를 통해서 어떤 포메이션의 변화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교체에서 나간 선수들이 그대로 이 교체에서 나간 선수들의 위치를 뜰 것으로 보이고요. 이 포천시민축구단의 경우에는 지금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전에 보여줬던 어떤 수비적인 안정감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박동훈 교체에서 들어오자마자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자, 지금 네, 루안! 자, 루안의 왼발! 들어갔습니다!
루안의 동점골! 스코어 1-1! 창원시청 축구단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균형을 맞춥니다. 자, 확실히 교체 카드의 효과를 바로 본 창원입니다. 지금 왼쪽 측면 교체 들어간 박동우 선수가 한 차례 흔들어졌었고 이 중앙에서 스루패스가 들어갔었는데 사실 지금 이 루안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포천의 선수들이 다소 집중력을 놓쳤고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공간 허용한 그 틈을 타서 루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득점을 한 이후에 상당히 쿨한 세레모니를 보여주고 있는 루안 선수. 자, 이 리그 초반에 득점력이 폭발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쩌면 잘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자,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만에 득점을 또 펼치게 됐고, 자, 지금 이 진세민 선수가 스루패스를 넣어주고 이 태현찬 선수가 흘려주는 이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루안 휘슬이 불렸는데요. 루안 오른발! 자, 들어갔습니다! 루안의 역전골! 스코어 1위!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정면으로 차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루안입니다. 자, 후반전 시작한 지 6분이 채 되지 않아서 두 개의 득점을 성공시키는 창원시청 축구단. 자, 전반전에 1-0으로 마무리됐었는데 자, 단숨에 두 개의 득점을 뽑아내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창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랬던 그리고 준비한 대로 그대로 이뤄진 지금 시나리오 상태가 되겠는데, 자, 지금도 루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고 이렇게 2-1로 지금 역전한 상황에서는 이 남은 시간이 더 편한지